지역인 아이들에게 농산물 재배 방법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구청 어린이집 호마농부 체험학습장이 열렸습니다. 텃밭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손으로 흙을 직접 만지며 즐겁게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향후 수확하게 되는 옥수수와 들깨는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청에는 천년숲을 비롯해 다양한 자연 생태체험 학습 공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어린이 농부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소재 기업인 레몬과 톰택이 함께 약 97만 개의 고급 생리대를 도내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기부했고요. 또한 결혼 이민 여성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을 전달하는 다문화가족 모국 항공권 전달 및 환송 행사도 열렸습니다. 먼 이북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경북 결혼이민 여성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 경북 스타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8일 경상북도청에서 2019년 경북 스타 기업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스타 기업 육성 사업은 경상북도 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면 심사, 현장 실사, 심층 평가를 거쳐 총 16개의 기업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선정된 기업은 성장 전략 및 마케팅 전략 수립, R&D 기획 등 기업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경북의 모든 기업이 스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